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긴 여행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몇 시냐면 1시 50분입니다. 예. 이 코딩도 밤늦게 하면 더잘 되잖아요. 이상하게 수업도 밤늦게 하면 더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집 앞이 도로인데 큰 도로가 있어요. 좀 시끄러운데 이렇게 밤에 하면 또 조용해요. 예.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긴 하지만, 네, 아무튼 되게 야심한 시각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자,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부터 해봅시다. 자, 토픽으로 접속했을 때, 사용자가 토픽으로 접속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글 목록이 나오고 웰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글 목록이 현재는 app underbar file.js 즉 파일에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OrientDB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이미 있어야지만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OrientDB에서 데이터를 직접 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걸 어떻게 하는지는 앞에서 우리가 했으니까 제가 챙겨 드리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했던 app underbar file.js라는 파일을 duplicate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요거를 뒤에 접미사를 orientdb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장. 그러면 파일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 파일을 기본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OrientDB로 샥 교체를 하고, 그리고 파일의 예제에서는 없었던 수정, 삭제, 이런 기능도 추가할 겁니다. 자, 우선 OrientJS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configure.cli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걸 카피해서 app underbar.orientdb.js에서 적당한 곳에다가 요 코드를 끼워넣기 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쯤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저는 111111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스 코드 안에 비밀번호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나쁜 방법이에요. 왜냐면 소스 코드는 언제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이 소스 코드가 아니라 별도의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그 설정 파일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 설정 파일은 여러분이 나중에 버전 관리라든지 다른 사람이랑 코드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설정 파일을 빼놓고 나머지 실제로 동작하는 이 응용 프로그램의 이 코드만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안에 지키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쉽게도 제가 앞에서 설정 파일을 빼는 걸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정 파일을 빼는 부분은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보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은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아주 프라이빗한 패스워드는 여기다가 넣으시지 마시고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넣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접속했을 때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자, 여기에 있는 views underbar 파일에 있는 view.jade라고 하는 요것이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view underbar 파일이라는 건 우리가 파일용으로 제작한 거니까 쟤를 건드리지 말고 views underbar 파일을 duplicate 해서 뒤에 있는 파일 부분을 orientdb로 바꿉시다. 그러면 그대로 내용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views underbar orientdb로 바꿨으니까 템플릿 파일이 위치하는 경로를 바꾼 거예요. 그럼 어디를 또 바꿔줘야 되나요? 템플릿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는 뷰스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있는 파일을 orientdb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OrientDB에 있는 뷰.jade를 이제 읽을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토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t를 대문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주 소심하죠? 그리고 접속했을 때 아이고야, 이게 아니죠. 자, 여기 s 요거를 소문자로 바꾸고 확인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였던 부분이 소문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건 의미가 없으니까 다시 원복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건 일단 두고요. 그리고 app_orient_db.js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현재 이 부분을 표시하고 있는 라우트를 먼저 찾아가 보시죠. 자, get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픽으로 접속하거나 토픽에 아이디를 끼고 접속한 경우에 이 라우트가 동작해서 컨트롤러가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 목록이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글 목록을 파일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이름들을 출력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요거는 옛날의 그 잔재니까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참고하면서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제 위쪽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SQL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lect from topic 모든 행을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 dbQuery SQL then function 이렇게 하고 그 결과로 results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받아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results는 모든 토픽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정말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response에 send로 result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네요. 자, 에러가 나는 이유는 아하, 제가 위에서 서버만 했고 그리고 밑에에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서버에 접속하는 것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에서 어떤 DB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 안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얘를 써야 된다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DB 여기는 O2라는 DB를 쓰겠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 얘기는 result에 담겨있는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좀 보기 힘들면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시면 뭐 똑같네요. 자, 아무튼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레코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레코드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를 이제 뷰, 즉 템플릿 파일에 전달하면 되죠. 자, send가 아니라 render 그리고 우리는 어떤 템플릿 파일을 쓸 건가요? view 그리고 이 템플릿 파일에 우리의 정보를 전달해 줄 건데 자, 템플릿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ul 태그 밑에가 글 목록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 목록을 나타내는 ul 태그에는 each, 반복문이 있고 topics라는 변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템플릿 파일 안으로 topic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주입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다가 topic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전달하면 되는 거죠. 저는 results를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result보다는 topics라는 이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은 이 객체의 속성의 이름, 프로퍼티의 이름이고 뒤에 있는 건 값이니까 앞과 뒤는 다른 겁니다. 앞에는 이름, 뒤에는 얘와 같은 값인 거예요. 자, 그리고 뷰 화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저는 요거를 쪼개보겠습니다. split down. 위에 있는 코드랑 밑에 있는 코드를 같이 보시죠. 자, topics로 들어오면 여기 있는 each에 의해서 topics에 있는 행들을, 레코드를 하나씩 꺼내서 topic에 담고 li를 실행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주소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저는 대괄호 사실은 여기서 .rid를 하면 되죠. 여기 있는 rid는 여기에 있는 이 값입니다. 예.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여기 있는 요 특수 기호 저건 이제 저게 앞에 나오면 문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 뒤에 얘가 오는 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OrientDB가 이 웹이랑 붙이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 RID 값 각각의 레코드를 식별하는 식별자가 형식이 좀 안 맞아요. 그리고 값도 보시면 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수기호가 사용되거든요. 이게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객체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생긴 객체를 A에 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A.name을 통해서 egoing이란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배열의 어떤 원소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egoing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rid 값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점은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opic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그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title 있잖아요. 요거는 topic이라는 저 객체의 title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어요. 얘는 얘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얘로 바꿀 필요가 얘는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제가 리로드를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가 잘 표시가 됐고 여기 있는 이 주소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소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OrientDB가 갖고 있는 웹과 잘 안 맞는 측면 샵이 붙어 있습니다. 샵. 자, 이 샵이라고 하는 것은 이 URL상에서 아주 특수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샵이 붙어 있으면 이 샵에 해당되는 이 페이지상의 어떤 특정 지점으로 스크롤을 해버릴 때 사용하는 특수 기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샵과 같은 특수 기호, 여기 있는 콜론 같은 포트 번호 뒤에 붙잖아요. 예. 그쵸? 이런 특수 기호를 우리가 URL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특수 기호를 특수 기호가 아닌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escap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때 사용할 코드는 여기 있는 li 밑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jade에서는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코드 뒤에 있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rid의 값을 encode uri component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값 있죠? 얘를 rid로 바꾸고 이 rid 값 이런 특수 문자가 짜증나게 붙어있는 저 ri라고 하는 것을 encode uri component라는 걸로 함수에 저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저 함수에 인자로 넣어주면 이 함수는 여기 있는 요 샵이라고 하는 것을
URL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기호로 바꿔서 리턴합니다. 그 값을 RID에 다 먹고 그 RID를 여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장. 그리고 리로드를 했을 때 URL이 어떻게 바뀌나요? 저 밑에 보이세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 전에는 이랬고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요 12 그리고 제 끝에 있는 0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다만 여기 있는 이 샵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23이라는 특수한 기호로 바뀐 겁니다. 저 %23이 URL상에서는 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넘기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